오늘도 글로벌 경제 일정 함께 확인을 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러 가지 경제 지표가 또다시 발표가 되는데요. 미국에서는 1월 소비자 신용지수가 발표가 됩니다. 특히나 소비자 관련 심리지수를 알 수 있는 지표이기 때문에 오늘 밤에 나오는 지표 잘 확인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앞서서 중국의 양회에서 중국의 경제 성장률을 5.5%로 잡았다라는 이 소식을 전해드렸습니다. 또 오늘 중국에서는 여러 가지 또 지표가 발표가 되는데 1월부터 2월까지의 무역 수지가 발표가 되고 여기에 더불어서 2월의 외환 보유액까지 발표가 된다고 합니다. 특히나 중국 같은 경우에는 4개월째 경기 확장 국면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2월 제조업 PMI 지표는 50.2로 집계가 된 상황인데요. 오늘 발표가 되는 이러한 지표들 그리고 이에 따라서 중국 증시에는 어떤 영향 미칠지 꼼꼼하게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어서 한국으로 옮겨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러 가지 또 공모청약 이야기들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최근 들어서 SK증권 스펙 7호가 오늘 신규 상장이 되는데요. 최근 들어서 스펙 관련 종목들이 계속해서 상장하고 있다는 점은 좀 증시의 특이점으로 보여지고 여기에 더불어서 유일 로보틱스의 공모청약이 있습니다. 공모가는 만 원으로 확정이 됐고요. 이 유일 로보틱스라는 기업은 로봇 톨탈 솔루션 전문 기업이기도 합니다. 특히나 최근 들어서 로봇 관련 이야기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기 때문에 관련해서 공모청약과 관련된 여론 부분 함께 확인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또 한 가지 아주 중요한 이슈가 있습니다. 넷마블 층에서는 블록체인의 생태계의 백서를 공개를 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이 블록체인의 생태계의 이 넷마블의 기축통화는 마블엑스 토큰인데요. 이와 관련된 백서를 오늘 공개를 하게 되는데 이와 관련해서도 증시에는 어떤 영향이 있을지 꼼꼼하게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글로벌 경제 일정 함께 확인을 해보고 왔습니다.